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53회 대통령기 전국 대학야구대회 타순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1번 타자 박재경, 2번 강성재, 3번 박정민, 4번 김민석, 5번 이태민, 6번 나윤환, 7번 김진식, 8번 조주민, 9번 한금조, 오늘 선발 투수에는 정현우 선수입니다. 자, 이에 맞서는 영동대학교의 수비 라인업 짚어드리겠습니다. 외야는 좌측부터 이인환, 안창호, 김윤수, 내야는 3루부터 최지민, 이창용, 윤광현, 남계원, 그리고 고영찬과 최영민이 배터리 호흡을 맞추겠습니다. 오늘은 2할 3푼대로 좀 저조한 편이지만 자 밀어냈죠? 밀어냈습니다. 우측 라인 달랐어요. 안쪽에 떨어졌습니다. 자 1루 돌아서 2루까지 3루 갈 것 같은데? 강성재 2루에서 멈췄습니다. 강성재 2루타 자 1사 이후에 스코링 포지션에 진출했습니다. 네. 아 오는 대로 공이 바깥쪽으로 왔는데 그대로 네. 결대로 치기 어려운 코스였는데 와, 정말 잘 쳤네요. 그렇습니다. 자 작년 대회 우승을 영남대가 가져갔었고요. 강성재 네. 선수가 방금 네. 2루타를 날린 강성재 선수가 타격 2위에 빗맞았습니다. 바운드 높게 쳤고요. 3루수 잘라냈습니다. 1루에서 아웃됩니다. 야 3루수 수비가 최지민 선수인데요. 네. 정말 훌륭하네요. 진짜 사실 지금도 어려운 바운드였을 텐데 그렇죠. 3루수가 아무렇지 않게 이거를 처리해줘요. 그렇습니다. 네, 어려운 바운드인데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 자, 1회 초 선두타자의 타구도 역시 구를 보여주고 변하고 여기서 볼 빠졌습니다. 이렇게 3루 주자는 홈플레이트에 무혈 입성합니다. 스코어 1대0. 영남대학교가 서지점을 가져갔네요. 또 야구가 또 이렇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영남대학교는 타율이 높지 않지만 네네. 점수를 차곡차곡 내는 팀이기 때문에 역시 그런 면을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네. 발빠른 다시 시작해야겠습니다. 영동대학교의 타순 불러드리겠습니다. 1번 타자 안창호, 2번 김윤수, 3번 배성열, 4번 남계원, 5번 이인한, 6번 이창용, 7번 윤광현, 8번 최지민, 9번 최영민, 그리고 선발 투수는 고영찬이 나섰습니다. 대학교의 수비 라인업 짚어드리겠습니다. 외야는 좌측부터 강성재, 한금조, 나윤환, 내야는 3루부터 박정민, 이태민, 박재경, 김진식이고요. 정현우와 김민석이 배터리 호흡을 맞추겠습니다. 네. 굉장히 타격의 팀이고요. 1회 초부터 스트레이트 볼넷이 나왔습니다. 어허. 근데 지금 보면 뒤에 투수가 지금 바로 풀고 있어요. 네. 몸 쪽인데요. 몸에 맞았습니다. 파이 피치 볼. 자, 밝은 표정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네. 쪽에 위치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는데요. 밀어냈고요. 이루수입니다. 이루수. 유격수에게 포스 아웃. 1루에서 아웃됐습니다. 여기서 병살타가 나왔네요. 네. 야구가 또 이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팀에서 가장 잘 치는 타자가 나와서 네네. 지금 제구력이 흔들리고 있는 투수에게 병살타를 쳤죠? 그렇습니다. 바깥쪽을 밀어냈고요. 이루수가 침착하게 유격수에게 연결, 463으로 연결됐습니다. 영남대학교 수비 연습하는 걸 지켜보니 네. 수비력이 대단한 것 같더라고요. 네. 실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이제 학생이 야구에서 이 선수들의 어떤 열정이 네. 표현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또 4번 타자 남계원 선수도 베이스 온 볼스로 출루가 이루어졌고요. 네. 네. 잘 맞췄습니다. 중견수 앞에 떨어졌습니다. 2란의 적시타. 이렇게 스코어는 리셋됩니다. 1대1. 자, 빗맞았는데 방망이가 부러지면서 이게 또 행운의 안타로 연결이 됐습니다. 초반에 위기를 또. 잘 맞췄습니다. 라인 안쪽에 떨어졌고요. 2루까지 갈 것 같아요. 최지민 선수는 2루에 도전합니다. 2루에 먼저 들어갑니다. 네. 최지민의 2루타. 좋은 수비 후엔 뭐죠? 좋은 타격이 나오기 마련이죠. 그렇죠. 지금 아주 좋은 타이밍이 경우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좀 자유롭게 떴습니다. 포수가 잡았고요. 걸렸습니다. 걸렸어요. 네, 포수가 몰고 가는데요. 자, 포수 런다운. 여기서 3루를 줘야죠. 그렇죠. 그렇죠. 자, 퇴근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뒤에서 김민석 선수가 잘 몰고 갔거든요. 네. 보시면은 잡아서 판단을 잘했어요. 자, 주자가 걸린 상황인데요. 여기서 태그가 안 됐죠. 정현우 선수가 네. 뒤에 백업을 잘 들어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1번 타자 안창호 잘 맞췄습니다. 좌익수 멀리 갑니다. 커요. 좌익수 뒤로. 커요. 좌측 당장 넘어갑니다. 안창호의 투런 홈런이 여기서 터집니다.
이제 스코어는 3-1. 벼락 같은 타구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창호의 역전 투런 홈런이 터졌습니다. 스코어는 3-1. 이제 영동대학교가 두 걸음 앞서갑니다. 네, 그 앞선 직구 두 개를 흘려보내고 세 그렇죠. 번째 직구 놓치지 않았습니다. 안창호 선수. 아, 지금은 사실 너무 잘 맞아서 네. 넘어갈지는 몰랐는데 발사각이 조금 낮았죠? 네. 라인 드라이브로 넘어갔어요. 그대로 넘어가 버리네요. 네. 안창호 선수. 지금 작은 야구장이 아닌데 네. 네, 제대로 넘겼습니다. 손맛이 정말 좋았을 것 같네요. 이렇게 되면은 두 걸음 더 앞서 나가게 되는 강릉 영동대학교인데요. 네, 결국 영남대학교는 네. 이제 투스트라 막을 중책을 맡고 있습니다. 잘 갖다 맞췄습니다. 안타가 될 것 같죠? 1루수 우익수 사이에 뚝 떨어졌습니다. 네. 남계원 선수의 기술적인 타격이 안타를 만들어냅니다. 무사 예. 주전 잘 맞췄습니다. 3루간을 깨끗하게 열어냅니다. 이인환의 좌측의 안타. 슬라이더였는데 자 빠른 타이밍으로 좋은 타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네. 홈런 스트라이크 그거 올렸고요. 높게 떴습니다. 중견수 리터치 손을 들었고요. 하지 못할 것 같은데 네. 네. 주자 움직이지 못합니다. 지금까지만 해도 통계학이 그렇게 베이스 밟아야죠? 그렇죠? 들어왔죠? 밟았죠? 어? 1루 아 처리합니다. 김진식 선수가 안전하게 처리해줬고요. 재치 그러면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아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안타가 나올 것 같죠? 네. 떨어집니다. 네. 자, 아무도 잡을 수 없는 곳에 떨어지는 김민석의 안타. 절묘한 위치에 떨어졌습니다. 네. 어 선수들이 정말 타격 기술이 네. 굉장히 높습니다. 잘 넘겼고요. 진루는 됐죠? 네. 1루를 선택했습니다. 네. 타자가 지능적으로 네. 네. 당겨서 본능적으로 잘 맞췄고요. 됐습니다. 내야 갈라냈습니다. 들어올 것 같아요. 자, 주자 3루 돌아서 홈에서 슬라이딩. 세이프 됐습니다. 김진식의 1타점 적시타. 이제 경기는 한 점 차로 갑니다. 스코어 3-2. 야, 이 안성필 코치님이 얘기했던 듯이 네. 영남대학교 타자들이 득점권에 집중력이 진짜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도 낮은 공을 잘 받아쳤고요. 네. 릴레이가 이어졌지만 하는 모습이고요. 네. 이양 물고 뛰는입니다. 네. 지금. 자, 이렇게 미끄러져 야구를 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네, 쳤습니다. 잘 맞았고요. 라인 안쪽에 떨어졌습니다. 이거 홈까지 들어올 것 같아요. 네, 공 패스까지 굴렀고요. 김진식은 3루 돌아서 홈까지 들어옵니다. 경기는 다시 한번 리셋. 조주현 선수, 조주민 선수의 적시타가 터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주민의 1타점, 적시 2루타가 터지면서 이제 경기는 3-3 동점이 됐습니다. 아, 지금도 낮은 공을 네. 잘 걷어 올렸습니다. 여기서 펜스에 공이 맞고 네. 이제 좌익수가 예상하는 쪽으로 이제 공이 오지 않고 공이 이제 수속돼 버렸어요. 네. 반대로 이제 바운드가 멈췄습니다. 네, 멈춰 버렸죠. 저기서 릴레이 네. 시간이 길. 앞서 안타가 있었던 한금조 선수 내기를 했습니다. 우측 바퀴투수의 초구 떨어졌습니다. 자, 1루수 3 돌아서 홈으로 들어옵니다. 여기서 역전타가 터졌습니다. 바퀴투수의 초구를 그렇죠. 한금조 선수의 역전 적시타가 터졌습니다. 한금조 선수의 황금 같은 적시타. 가 터졌습니다. 네, 황금조인데요. 네, 황금 같은 적시타가 지금 터졌죠? 네, 잘 밀어냈고요. 네. 아, 여기서 이제 우익수가 네. 홈을 잡고자 하는 마음에 대시를 적극적으로 했던 게 바운드가 안 맞았어요. 네. 그러면서 네. 이렇게 잘 맞췄어요. 멀리 갑니다. 커요. 중계수 뒤로. 커요. 뒤로. 커요. 탑장 넘어갑니다. 이창용의 동점 솔로포가 여기서 터집니다. 이제 스코어는 다시 한번 리셋. 대단한 타구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창용 선수 굉장한 홈런포가 터졌는데요. 지금 야구장에서 가장 깊은 곳으로 넘어갔어요. 그렇습니다. 중견수 방면으로 넘어갔고요. 네. 다시 한번 보시죠. 제대로 받아쳤습니다. 네, 잘 맞았습니다. 네, 담장을 여유있게 넘겼고요. 멋진 세레머니 이창용입니다. 경기를 되돌리는 홈런. 자,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스코어가 4-4 리셋이 됐습니다. 자, 이전 이닝에서 네. 위기를 잘 극복했는 이제 영동 창호 선수의 홈런도 극적이었는데 네. 잡아당겼습니다. 3루간 깨끗하게 열어냅니다. 윤광현의 안타. 이제 벤치에서 한번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흐름을 한번 끊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노하우시기 때문에요. 네. 여부가 팀의 흐름을 됐습니다. 타구 빠른데요. 주자 없이 2루 선택. 1루에서 세이프 됩니다. 1루도 세이프. 주자 볼 세이프 됩니다. 자, 무사 1루와 2루로 갔는데요. 지금 투수가 네. 주저하지 않고 2루로 던졌어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윤광현 선수의 주력이 굉장히 빛났는데요. 네. 다시 보시죠. 지금 들어와서 고민하지 않고 바로 던졌어요. 네.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타구였는데 네. 윤광현 선수의 빠른 발이 먼저 베이스를 차지했습니다. 본인의 판단대로 움직였던 투수. 네. 자, 1번 타자에게 넘겨줄. 됐습니다. 투수가 잡았고요. 이번에는 1루를 선택했습니다. 네. 원아웃. 자, 이렇게 하면 최현민 선수가 보내기 번트를 성공합니다. 이제 주자는 2루와 3루 스코어링 포지션. 지금 침착하게 잘 됐죠? 네, 지금 불펜이 움직일 것 같습니다. 영남대학교. 네. 박태호 감독님 올라왔죠? 위치하고 있습니다. 빠졌습니다. 3루 주자 홈에 들어옵니다. 이렇게 역전을 가져가는 강릉 영동대학교. 자, 분위기가 넘어갔네요. 스코어는 5-4. 자, 여기서 원아웃에 3루잖아요. 그렇죠. 이제 한 점을 줬기 때문에 이제 실점을 최소화하면서 그렇습니다. 풀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3루 이어지고 있고요. 바깥쪽 벗어났습니다. 안창호는 베이스 원 볼스로 걸어나갑니다. 참, 야구라는 스포츠가 네. 위기 뒤에 기회. 그렇죠. 이런 말이 많잖아요. 네. 위치죠. 그렇습니다. 띕니다. 주자 움직였습니다. 툭 갖다 맞췄고요. 이루수는 네. 어디로? 1루를 선택합니다. 투아웃. 말하기 무섭게 작전이 나왔죠. 자, 이 사이에 3루 주자 최지민은 득점에 성공하면서 스코어는 이제 6-4 두 점 차로 벌리는 강릉 영동대학교입니다. 자, 김윤수 선수가 1타점을 기록했고요. 네, 이루수는 1루를 선택했습니다. 네, 침착하게 네 처리를 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찬스는 있습니다. 자, 스윙 인정됐고요. 1루에 아웃됐습니다. 이렇게 낫아웃으로 이닝을 마무리 지었으니까 타자들이 또 역전을 이뤄낸 상황입니다. 네. 쳤습니다. 윅스 앞에 깨끗하게 떨어집니다. 조주민 오늘 멀티 히트 게임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또 선두 타자가 살아나갑니다. 그렇죠. 정말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네, 너무 재밌죠 지금. 자, 여기에서 자, 더가우시 움직입니다. 강릉 영동대 잘 됐습니다. 네, 깔끔한 번트. 1루에서 아웃됩니다. 발도 빠르네요. 네, 한금주 선수 중견수에서. 자, 영남대학교는 아까 초반에도 그랬지만 지금 네. 점수차와 상관없이 주자가 나가면 차곡차곡 번트를 시도한 이승부 지켜봐야겠습니다. 쳤습니다. 밀어냈습니다. 우측 우익수. 우익수가 처리합니다. 자, 이렇게 잘루는 2루. 영남대학교가 점수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네. 편하고 높았습니다. 3-2 풀 카운트에서 베이스 원 볼스 골라 나갑니다. 자, 지금 앞서서 연속 타자 삼진을 잡아내면서 분위기를 좀 올렸거든요. 네. 여기서 또 여기서 힙한 피치볼 선언됐군요. 네. 네, 몸에 맞았습니다. 연속 4사구로 주자 1루와 1루 다시 한번 위기를 자초했는데요. 네, 이만큼 네, 끝까지 싸워주고 있는데요. 아, 잘 맞췄습니다. 내야 통과했고요. 중견사패 안타입니다. 1루 주자 3루 돌아서 홈으로 홈에 던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최지민의 1타점 적시타가 나옵니다. 이제 스코어는 3점 차 7-4가 됐습니다. 정말로 소중한 점수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기 후반에 지금 에이스 투수가 올라온 상황에서 그렇죠. 이 한 점 지금 영남대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점수가 됐습니다. 스킵 좋았고요. 네.
아주 이악 밀고 뛰는 이창용 선수입니다.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보이고 있어요. 타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쳤어요. 쳤습니다. 자유수 앞에 떨어집니다. 하지만 야구가 또 이렇죠. 네. 전화 네. 위복으로 안타를 치고 나가는 김민서. 자, 4번 타자로서 또 다시 기회의 물꼬를 폈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이제 쳤습니다. 밀어냈습니다. 3도간 열어냅니다. 길었던 침묵에 마침표를 찍는 나윤환입니다. 대회 첫 안타가 나왔죠?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 이런 상황에 대회 첫 안타를 쳐내냐 나윤환 선수. 네. 자, 팀 분위기 쇄신에 좋은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바깥쪽 공을 깔끔하게 밀어냈고요. 다시 한번 영남대학 올라오시는데요. 네, 영동대학교 감독님 올라오셨죠? 네. 감독님 포스. 쳤습니다. 쳤습니다. 우중간입니다. 우중간을 갈릅니다. 잡았어요. 잡아냅니다. 잡아냈어요. 믿을 수 없는 수비가 나왔습니다. 안창호의 슈퍼 캐치. 네. 진짜로 와. 밀어냈고요. 일루 쪽 빠져나갑니다. 김윤수의 우익수 앞에 안타. 오늘 경기 첫 안타를 8회에 만들어냅니다. 자, 여기서 타자를 좋은 구위를 변화구 밀어냈고요. 유격수 1루 포스아웃 1루에 1루 여기서 악소구가 나왔습니다. 주루방에까지 나왔죠. 자, 1루수와의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됩니다. 다시 보시죠. 약간의 역동작. 네, 유격수가 던지기 까다로웠죠. 1루수가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네. 네, 여기서 충돌이 있었고요. 네, 유격수가 깔끔하게 처리를. 다시 보은 스포츠파크 야구장입니다. 자, 9회 초 시작이 됐고요. 초구부터 휘둘렀습니다. 1루에 여기서 볼 빠졌습니다. 2루 가고요. 공 2루에 연결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유격수의 되면 송구 에나가 나왔는데요. 네. 자, 선두 타자가 네. 또 이렇게 살아나. 플레임을 제대로 하지 못했네요. 자, 밀어냈고요. 우측 넓어요. 잡아냈습니다. 안창호가 잡았고요. 2루 주자 태거 3루에 도달했습니다. 자, 원아웃. 그렇죠. 모으면 좋죠. 보이고요. 네. 근데 이제 모으면 너무나 좋은데 네. 그 타자가 사실 네. 모으겠다는 생각보다 이제 방금 같은 상황에 공격적인 자세를 취한다면 네. 자, 타자 적극적인 자세 유지해야 됩니다. 밀어냈습니다. 1루 땅볼. 1루선 놓쳤어요. 하지만 투수에게 침착하게 토스. 네. 자, 이렇게 되면서 한 점 만회하는 영남대학교입니다. 스코어는 8-5. 아웃카운트와 득점을 맞바꿨죠. 네. 지켜보겠습니다. 먹혔고요. 먹혔습니다. 유격수, 좌익수 사이에 떨어집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자, 득점 들어왔고요. 타자 주자 2루까지. 자, 2루까지 갑니다. 1타점. 적시 2루타를 터뜨리는 김민석. 이제 경기는 두 점 차.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경기는 정말 자, 미국 속으로 빠져듭니다. 네. 한치 앞도 알 수 없게 됐죠. 이제 자, 안타 하나면 여기서 살짝 먹힌 차구였는데요. 지금 유격수와 좌익수 사이에 떨어졌고요. 네. 끝까지 몸을 날려봤던 유격수였지만 수비수가 지금 네. 장타를 안 주기 위해서 네. 뒤로 빠져 있었어요. 잡을 수 없는 곳에 떨어졌습니다. 이제 스코어는 8-6이고요. 나왔어요. 바깥쪽 스윙 스트라이크아웃. 이렇게 해서 제53회 대통령기 전국 대학야구대회 결승전에 남은 한 자리는 강릉 영동대학교가 차지했습니다. 자, 8-6으로 경기 종료됐고요. 정말 끝까지 손에 땀을 쥐는 경기를 펼쳤습니다.